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사역하는 최혁 선교사입니다. 저는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께서 원유맨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룻기 속에 나타난 원유맨을 영어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 때문에 미국에 왔는데요. 지난 11월 28일부터 이스라엘 컨퍼런스를 참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또 한 만남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복된 만남인데요. 바로 코풀소 목사님, 박영민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굉장히 많은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몽골, 아프리카, 현재는 이스라엘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열정을 가지고 그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방송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카메라에 담으면서 저는 그 간증을 듣는, 녹화하는 기간 내내 굉장히 큰 감동과 도전을 받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한국에 있었나 하는 그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와 목사님이 며칠 동안 컨퍼런스를 함께 참석하고 저희는 이제 다시 뉴욕으로 나왔는데 저는 뉴욕 홀로코스트 그 박물관을 방문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왔고요. 목사님께서는 다른 일정을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때까지 목사님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정말 이름 그대로 코뿔소처럼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쉬지 않으시더라고요. 마치 자루나 우루나 치우침 없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직진하시고 달려가는 마치 바울과 같은,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모습을 옆에서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제가 홀로코스트 그 기념 박물관 후에 미국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을 갔는데요. 제 머릿속에 그 목사님의 이미지가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사 박물관에 들어가자마자 첫 보이는 그 동물 박제가 있었는데 보일러신지 모르겠지만 코뿔소입니다. 이 코뿔소가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아주 긍정적인 감동의 이미지로 남아있던 우리 박영민 목사님이 또 머릿속에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분별입니다. 여러분, 이 분별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분별력 있는 성도로 양육시키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박영민 목사님이 이 시대에 가장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에 대한 모든 분별력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귀한 목사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달려가는 그 열정을 보면서 저도 도전을 받았고 그 목사님의 사역에 또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는 그 협력에 비록 멀리 대만에 있지만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박영민 목사님이 달려갈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분명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축복이,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